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2일 새벽 온라인 행사를 통해 새로운 그래픽 칩셋인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공개 즉시 엄청난 사양과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네티즌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그래픽 칩은 특히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아닌 삼성전자가 제작했다는 사실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선 RTX 20 시리즈는 TSMC에 맡겼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택한 거죠. TSMC의 12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된 RTX 20 시리즈와 달리 RTX 30 시리즈는 전량 삼성전자의 8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됩니다. 이를 통해 전력 소모를 줄이는 한편 전력 효율성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IT 전문 매체 샘 모바일은 GPU의 역사적 세대 도약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라면서 삼성은 안정적인 8나노 기반의 개선된 공정으로 10% 더 빠른 칩을 생산하게 됐고 이는 엔비디아의 성과이자 삼성의 성과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17.4%로 1위인 TSMC의 36.5%포인트 뒤쳐져 있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만큼 생산 능력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사의 시장 점유율 차이는 일정 부분 생산 능력 차이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간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 주요 고객의 주요 제품군을 수주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최근 IBM의 차세대 서버용 CPU인 파워10의 위탁 생산을 담당하게 된 것에 이어 이번에 엔비디아의 주요 제품군을 수주함에 따라 공고해 보이던 파운드리 업체 구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기존의 파운드리 업계 판도를 깨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다면서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신제품을 삼성전자가 수주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PU는 그동안 게임이라는 한정된 분야에만 활용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AI와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면서 고성능 컴퓨팅 능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기존 CPU 자리를 넘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목받는 기업이 된 엔비디아의 신제품을 생산하게 되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판도에도 변동이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